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곽수종 박사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자, 3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처음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 미리 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0945, 우물정0945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45,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녹화로 진행이 됐는데요. 논란 차단을 위해서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됩니다. TV를 통해서는 오늘 밤 10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보다 앞서서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현안들이 쟁점이 됐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전하기 위해서 미리 보는 대선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두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두 분도 인사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는데 아직 이제 TV로는 방영이 안 됐습니다. 일부 뭐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사로 나온 바가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를 듣기에 앞서서 각 당의 자체 평가가 궁금하네요. 먼저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 그리고 안보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촛불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국이 현재의 대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안팎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과연 누구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야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누가 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TV 토론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 안정감을 돋보인 토론이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민의당 얘기도 들어볼까요? 김관영 본부장님. 네. 후보 확정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진 토론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미래를 준비한 안철수 후보의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타 후보들의 국민 편가르기식 이 질문과 답변이 좀 다소 아쉬웠다. 앞으로는 후보의 자질과 정책이 좀 더 심도 있게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는 문재인 오늘 이제 다섯 분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 질문과 답변에 많은 제한이 있어서 실질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님과 저희 안철수 후보님의 두 분의 끝장 토론, 예. 양자 끝장 토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안철수 후보도 그 문재인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 방금 말씀하신 거 제안하면서 예. 상당히 자신감 보이셨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양측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유치원 단설 유치원 논란 뭐 이런 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네. 분위기 앞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니까요?
이 단설 유치원 논란은 사실은 이 기자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세한 건 잠시 뒤에 얘기할 거니까요. 예. 어쨌든지 저희는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자주 또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예. 중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자 끝장 토론. 네. 뭐 선수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 방식에 나오는 걸 룰을 정하고요. 예. 저희는 그 룰에 따라서 존중해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좀 높거나 또는 또 낮다고 해서 토론에 배제되거나 또는 토론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것의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임에서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떠한 토론도 두렵지 않습니다만 그런 룰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오늘 어떤 보도에도 보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토론을 보고 마음을 정한다 이렇게 예. 나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18대 대선의 여론조사를 확인한 것인데요. 그중에 이제 지지 후보를 바꾸는 경우가 한 5, 6% 정도 되고 또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게 2, 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토론회들이 이런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후보를 정하는데 큰 기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는 뭐 어떤 토론이라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만큼 TV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지금 각 당의 후보들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강행군하고 있는데 오늘 컨디션들 다 괜찮으셨나요? 먼저 문재인 후보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뭐 다 강행군이라 모든 후보가 힘드실 예,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전사 출신의 후보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땠나요, 컨디션? 네, 컨디션 괜찮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토론에 임할 것이고 약간 이제 우리 강 의원님께서 끝장 토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 말씀 주셨는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방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지금 세 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좀 두 분만 좀 화끈한 토론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뭐 어쨌든지 후보님들 간에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데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이제 뭐 토론회 쟁점된 이야기를 슬슬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뭐 안보 공약 관련해서 사드 배치 그리고 뭐 보육 공약 복지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기업 법인세 인상 이런 것들 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드 배치. 자, 이 부분 가지고 요즘에 말도 많고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뭐 다섯 명 사이에서 뭐 공방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 제기되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정치 쟁점화해서 이용하고 있기도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당의 안보 공약 핵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들어볼까요? 네. 북한 핵 문제 이게 사드 이야기는요 핵심은 북한의 핵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사드의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어쨌든 북한과 대화 협상의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현답이다. 또 거기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측의 의견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북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한반도 정세와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의 큰 기조로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신뢰하는 정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큰 기조입니다. 뭐 공약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기조 속에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협상하자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전략적 선택을 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다 협상을 돌려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한 축으로는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또 군복무 기간을 좀 단축하면서 북한의 어떤 경계심을 늦추면서 남북의 평화 모드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사드를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협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안 후보께서 대통령 당선 후에 가장 먼저 국가안보실장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 한미 간에 이미 체결이 되었고 이미 무기가 체계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7월 상황에서는 저희가 전체 국회에서 유일하게 저희 정당이 사드에 대해서 당장 이것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사드 즉각적인 배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그 뒤로 한미 간의 계약과 체결에 따라서 실제로 무기가 들어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미 상당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국제 간의 신뢰관계라든가 또 대북 문제가 전혀 풀리고 있지 않는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각 후보의 원론적인 사드 배치와 북한 관련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문재인 후보는 일단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네.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6차 핵실험이 난 후에 뭐 이렇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거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 같거든요. 이제 뭐 그 유승민 후보 안 계신데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언질에 대해 평가하기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예. 근데 역사에 대한 문제 또는 안보에 대한 문제를 가정을 설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6차 핵실험이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인 겁니다. 외교 문제는 말입니다. 양국 간의 문제일 경우에 굉장히 단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위안부 협상 관련된 이야기죠. 그것들은 나라의 입장을 정해서 정확하게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과 북한과 또 중국과 이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입장을 정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입장을 번복할 경우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에서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외교 미꾸라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협상 채널을 다 열어놓고 최대치의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찬성이나 반대냐 배치냐 철회냐 이것들의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지만 중국과에도 협상이 가능해지고요. 동시에 미국과에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하게 찬성이다 또는 반대다 그리고 입장까지 바꿔가면 사실은 외교 무대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고요. 예. 동시에 또 다른 협상 카드를 한쪽을 닫아두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또 이런 위기들이 가족되면서 또 중국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측면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안보에는 좌우가 없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방비하는 것이 본질 아니냐. 그리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여러 다자국 소위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사드에 대한 정확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핵 개발을 북한이 계속해서 강행한다면은 사드 배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입장 그렇죠.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 뭐 입장 변화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많은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그 작년 7월하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 대표께서도 안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작년 7월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대단히 급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이미 무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은 안 하겠다 물리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들을 고려해보고 북한의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뒤돌린다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갖게 될 위협 요소가 더 커진다. 이제는 사드 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이 중국을 제대로 설득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사실 좀 아쉬운 것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하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이 사드가 배치되는 날 택배 배달하듯이 사드를 배치했다라고 비판 논평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되는 날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거 배달되는 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다라는 논평이 나왔다면 그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저 말씀의 논쟁 그 지점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의총에서 모았던 이전에 사드 방론의 반대의 당론들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당이 바꾸는 거라면 그것 또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략적 오류를 지금에 있어서 다 극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하지만 좀 더 지도자라면 오히려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드 배치되는 날도 우리가 이렇게 논평을 냈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가룡 의원님 반론 한번 해 주시죠. 뭐 세 개 듣겠습니다. 예. 네, 뭐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상황이 바뀌었고 이러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거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안 후보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또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실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애당초부터 이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당론을 이제 용기 있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용기 있는 또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과정이어서 당론을 변경하려면은 전체 의원 중에 약 3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만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의원님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40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이게 당론으로 이제 박정원 대표는 어느 정도 좀 반대 입장에서 네. 찬성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뉘앙스를 보였어요. 인터뷰에서. 네네.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몇 분의 의원님들은 여전히 소신을 가지고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론 확정 절차인 저희 30명 이상의 의원님들을 찬성을 얻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사드 배치 안보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이후에는 뭐 경제하고 또 뭐랄까요? 보육, 일자리 관련된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일단 일부 사드 배치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뉴스 정면승부 함께해 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